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81부 흥선대원군의 흑역사 당백전 넌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866년 10월 13일 프랑스 함선들이 강화도 해협에서 모두 철수함에 따라 병인 양요는 일단락되었죠. 조선 조정은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지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수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것들이 한 방에 강화 읍성을 점령을 하고 저 복잡하기 짝이 없는 강화 해협에 해로를 왔다 갔다 할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필시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내통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특정을 해서 판단을 하냐면은, 이거 보나마나 천주교 신자들 아니냐. 따지고 보면은 저 프랑스야말로 사특한 천주교를 믿는 국가니까 결국 이 안에서 내통한 것도 그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에 조선 조정은 보다 더 가혹하게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병인 박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양산해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인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선 내의 천주교 신자들은 그야말로 유례 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과 천주교 신자들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요. 프랑스 함대가 물러나자 조선 조정은 우선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심한 게 뭐였냐면 사실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이 경복궁 중건에 대한 과업을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조선 부흥의 상징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야심차게 진행한 프로젝트였죠. 경복궁 중건. 아무래도 이제 조선 왕실이 다시 부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크고 아름다운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또 중간에 병인 양요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발생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처지게 됐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실 세도 정치를 기간을 거치면서 조선 조정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대개 왕조 국가들의 말기적인 현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뭐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제 일본의 에도 막부도 말년으로 가면서 이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왕조 국가의 숙명처럼 말년으로 갈수록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경복궁 중건을 시도를 했으니, 이 비용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 비용을 어떻게 하면 충당을 할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원납전, 원에서 납부한다 해가지고 일종의 모금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서 모금이었지 그냥 속된 말로 삥 뜯는 거였어요.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너 얼마씩 내? 너네 동네 얼마씩 내? 너는 돈좀 많으니까 얼마까지인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원납전을 원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원통하게 뜯겨 나왔다 해가지고 원납전이라고 불렀다라는 뭐 그런 말까지 돌 정도로, 하여튼 뭐 원납전 말로는 모금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뜯어가는 거였다. 그 말고도 이제 효유대비가 바로 조대비죠. 효유대비를 비롯한 왕실 종친들이 후원금을 좀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의정 자리에 있었던 김병학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김병학? 누구죠? 네, 맞아요. 장동 김문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흥선대원군하고 장동 김문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오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였고, 이 장동 김문의 세도는 거두었지만 일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조선 조정에 요직이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잘 나갔던 게 김병학, 김병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병학 같은 경우는 대원군의 총애를 좀 제법 받았던 인물이었죠. 아무튼 그 김병학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너무도 유명한, 그죠? 너무도 유명한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고액 화폐를 찍어내서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였죠. 요즘에는 뭐 이제 경제 시간에서 학교 다닐 적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배워요. 이런 식으로 고액 화폐를 함부로 찍어내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그 배상금을 갖다 갚으려고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다가 그야말로 돈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죠. 그래서 막 어떤 말까지 나돌았냐면은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빵을 사려고 이따만한 리어카에다가 그죠? 수레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갔대요. 그래야지 빵 하나를 살수 있을 정도로 돈값이 똥값이 된 거죠. 근데 중간에 잠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 수레를 딱 세워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 있더라. 돈은 그대로 있고 누가 수레를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뭐 흥선대원군 전매특권은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가끔씩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유혹을 좀 이제 떨쳐내기 힘든 모양이에요. 특히나 이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지금만큼 축적되지 않았던 옛날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유혹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만 이런 일이 생겼던 게 아니라 애지간한 나라에서 한 번씩 이런 일한 번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은 그 독일의 멜렌드로프라는 인물이 조선에 고문으로 오게 되죠. 재정 고문으로 오는데 이 사람도 당어전 같은 거 제작하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정부가 고액화폐를 찍어내자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종종 있었어요. 이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뭐 흥선대원군은 경제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또. 그래서 이제 김병학한테 맡겼던 건데, 김병학도 만만치 않게 무지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 김병학이 어마어마한 삽질을 하게 되는데, 이 당백전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즉, 저거 하나가 동전 100개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우리가 그 동전 하나를 갖다가 한 양, 두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1문이고 이게 100개 정도가 모여야지 꾸러미가 돼야지 그게 한 양이 돼요. 한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액수가 큰 겁니다. 물론 당시 조선 조정의 관료들도 다 경제에 대해서 깡통은 아니라 가지고 김병학의 이 당백전 주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조금 이름이 지금은 좀 위험한 이름이 됐는데요. 판중추, 조두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풍양조씨 아니야? 풍양조씨는 아니고요. 순조 때부터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했던 원로 관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조두순은 뭐라고 반대를 하냐면은 제대로 된 신뢰성 없이 고액화폐를 갑자기 만들면은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당백전은 이게 생겨 먹은 게 특이한 것도 아니라 가지고 이거 위조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위조하는 것을 갖다 이제 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도주가 성행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험 삼아서 소량만 유통을 해보고 그래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나중에 이제 수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의견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나 경복궁을 하루빨리 완공시키고 싶었던 흥선대원군. 또 흥선대원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불도저 같은 추진력. 아, 이게 여기서 독이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이미 김병학의 의견에 삘이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조두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김병학이 제안한 당백전 주조를 밀어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1866년 11월, 그러니까 병인 양효가 끝난 지한한달 정도쯤 됐을 무렵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당백전이 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기도 세상은 이 말도 안 되는 고액화폐를 불신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화폐 유통이 사실 서양이나 일본만큼 그렇게 원활한 나라는 아니었죠. 그래서 화폐를 갖다 좀 이런 식으로 값어치를 매기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시대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5만 원권이 딱 나왔다. 그럼 정부가 이것을 5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공신력을 인증을 해주면은 유통이 되죠. 실제로 그거 만드는데 5만 원이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 뭐였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진짜 당백전 같은 게 나왔다고 쳐요. 근데 그거 주조하는데 거기에 소요된 재원이 정말로 동전 100개 정도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막 이따만하고 두께가 이만한 게 당백전이라 나왔으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생겨먼 거는 허접하게 생겨가지고, 적의 100배의 값어치를 갖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상평통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재원이 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나를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강 물건하고 값을 때려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당백전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공행이 저런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유통이 중단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올바른 판단한 거죠, 이건. 그러면서 이제 당백전 사용을 꺼려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당백전은 실제로는 일당 100의 시세가 아니라 잘해봐야 5에서 6문 정도, 그 정도로 취급을 받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00개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시세는 5개에서 6개 정도로 쳐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려했던 일이 터지게 됐는데 이 당백전은 위조가 쉬워가지고 여기저기서 몰래 당백전을 도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당백전을 도주하다 걸리면 목이 달아났죠. 하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마 이게 동전 100개하고 비슷하게 취급이 됐을 거예요. 잠깐 동안은. 아마 그랬겠죠. 그때 이거 위조해서 팔아먹은 사람들은 거의 뭐 얼마 남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 가치가 5에서 6문이었으니까 거의 95에서 94문에 해당하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막 폭락했을 때도 그래도 이게 위조해서 나오는 비용보다 어쨌든 시세가 조금 더 나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당시 목숨을 건 도주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주로 풀린 당백전의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고액 화폐가 그야말로 판을 치게 됐던 거죠. 물론 조선 조정은 당백전의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당백전이 상평통보 한문에 100배 값어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하고는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진짜 저게 그 가치가 있는 게 맞냐. 그런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따지는 시대였거든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흥선 대원군이 직접 나서서 당백전의 가치를 보증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세금을 상납할 때는 모두 당백전을 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은 사람들이 당백전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내는 세금이 당백전으로 고정이 되면은 그만큼 당백전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그래서 당백전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참 요즘에도 종종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현대 국가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근데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현대 국가들도 이게 가끔가다 이런 거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 나온 경우도 많고, 끝내 시장 경제 논리를 못 이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 이제 흥선 대원군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지방의 수령들은 이것을 재테크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냐면은 지방 수령들이 세금을 거둘 때는 기존의 상평통보나 현물로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 납부할 때는 이미 값어치가 팍팍 떨어진 당백전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농민 개똥이가 상평통보를 100개를 갖다 세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이건 당백전 하나하고 맞먹겠죠? 그래서 그 지방 수령은 당백전 하나를 개똥이 세금으로 쳐가지고 중앙조정에다 올려보냈다고 칠게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미 당백전 시세가 5에서 6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이나 수령 입장에서는 5에서 6문을 주고 당백전 하나를 사서 올려보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상평통보 100개는 자기가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오히려 지방 수령들 배만 불려주는 거지 무슨 효과가 있었겠냐 이거죠. 아, 물론 이제 조선 조정도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선을 긋냐면은 지방 관아가 중앙 조정에 당백전으로 세금 납부한 것을 금지시키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거는 당백전을 유통시킨 중앙 조정조차도 믿고 거르는 당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세간에서는 야, 저거 당백전은 중앙 조정도 안 맞는 믿고 거르는 화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당백전에 대한 불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백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초기 당백전을 또 순진하게 믿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마 이분들은 그때 한강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는 치솟아 오르면서 그야말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백전에 무리한 유통은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었던 조선의 시장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고액 화폐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아주 짙게 남겼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거는 나쁘지 않은 학습 효과를 남겨줬던 것 같아요. 물론 굳이 이런 거안 해보고 나서 이제 배우는 게더 좋겠지만요. 1867년 5월 무렵,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내 조선 조정은 당백전 주조를 중단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하반기쯤 가면은 아예 유통까지 중단시키면서 유통된 당백전은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녹여서 한 줌의 샘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조선인들은 한동안 화폐에 대한 불신이 정말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당백전의 준말이 당전, 그 당전을 갖다 이제 약간 좀 이제 센 발음으로 하면은 땅전이 되죠. 그래서 이 땅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이 당백전에 대한 일종의 멸칭이 되는 땡전이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땡전은 단순히 당백전뿐만 아니라 화폐에 대한 불신과 멸칭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백전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됐고 기존의 상평통보가 그 자리를 결국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무렵에서 뭐가 또 들어오냐면은 청에서 들여온 동전인 청전을 또 유통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백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꿔 나가는데 이때 들여왔던 청전도 나중에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훗날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조선이란 나라가 시장 경제가 원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화폐로만 모든 걸다 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뭐가 병행되고 있었냐면은 쌀이나 포를 병행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완전히 이제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귀를 하게 되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나름의 대안책은 이거죠. 시장 경제는 다시 이제 뭘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은 쌀이나 포를 중심으로 교환하는 옛날 방식으로 당분간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대안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이것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무렵이 되면은 영국산 면직물인 옥양목이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조선에 유통되기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찍어내는 그 면직물을 못 당해냈거든요. 근데 이 무렵이 되면요. 역시 공업화의 위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양질의 면직물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돼서 끊임없이 생산하는 체제로 드디어 이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공업을 완전히 초월하는 역전하는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옥양목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이제 이게 또 조선으로 유입이 되면서 당시 조선에서도 이게 상당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값싸고 품질 좋은 옥양목이 조선에 유입됨에 따라서 기존의 화폐로 사용되던 면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쓰던 화폐 삼총사, 쌀, 포, 동전 중에서 지금 동전 나가리 됐고 면포도 지금 이태로워졌어요. 남은 거 뭐밖에 없냐 이거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 커다란 흉년이 들거나 혹은 쌀이 대대적으로 유출이 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야말로 조선의 경제는 파국을 피할 수가 없게 될게 분명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진짜 부정할 수 없는 흑역사 당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요. 아, 이 당백전을 위해서 경제가 많이 혼란스러워 있던 이 시점에 또다시 서양 세력이 스물스물 조선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 차원은 아니었고, 한 개인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